예,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평행이동을 하여도 이 크기는 변해 안 변해, 이 모양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지, 우리 친구들. 근데 이 좌표가 x축으로 한칸, y축으로 두칸 가면 평행이동이니까 이 꼭지점도 그대로 x축으로 한칸, y축으로 두칸 가는 거지. 하지만 이 크기와 모양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좌표를 그려서 이쁘게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볼까?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그때 원점이 0,0, 그렇지? 그 다음에 a좌표가 2,0이고 b가 a,b인데 두 제곱이 양수니까 부호가 서로 같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음수음수 있을 거, 양수 양수일 수도 있는데 양수 양수라고 우리 친구들 a,b라고 하자. 그러면 이 모양이 정삼각형이란 말이야.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평행이동을 해도, 이놈이 평행이동해도 O-B-A-도 무슨 삼각형이래? 정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몇 칸이니? 두 칸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두 칸이 되고, 여기도 두 칸이 되고, 여기도 두 칸이 되겠네. 됐니? 그럼 우리는 이 A좌표와 B좌표를 구해보자, 상큼하게.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는 거야. 수직 이등분. 여기가 한칸 먹고 한칸 먹으니까 이 B의 X좌표는 1이 되겠다. 됐니? 그 여기가 두칸 먹었으니까 정삼각형, 여기도 두칸 먹죠. 그렇죠? 그럼 1대 2대 여기가 몇이 되겠니? 루트 3이 되겠지. 됐나요? 여기가 60도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의 좌표는 1, 루트 3이 돼. 그런데 X축으로 M만큼, 그렇죠?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을 때이 B'가 3,2루트 3이었어. 끝났네. 점과 점의 평행이동. X축으로 몇칸 평행이동한 거니? 두칸 평행이동한 거고. Y축으로 몇칸 평행이동했니? 루트 3만큼 평행이동했네. 바로 M은 2가 되고 N은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두 수의 곱을 구하라고 했네. 그래서 답은 2루트 3이 된다는 거. 뭐별 어려움 없었죠, 우리 친구들. 정삼각형이 포인트였네. 평행이동에도 이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그럼 정삼각형이 나오면 바로 이 그림. 중3 때부터 열나 뽕따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예.